대한민국에서 이렇게나 인기가 많았던 바디빌더가 있었나요? 장성엽 선수는 IFBB 프로에서 드디어 IFBB 프로가 됩니다. 올림피아 아마추어 재패는 역대의 아마추어 보디빌딩 대회 중에서 가장 많은 아마추어 선수들이 참여했던 만큼 정말 치열했었는데요. 그곳에서 프로카드를 획득한 장성엽 선수는 곧바로 212 체급이 없었던 재팬 프로에서 맨즈 오픈 보디빌딩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한가닥 한다는 맨즈 오픈 보디빌더들이 즐비했던 재팬 프로에서 장성엽 선수가 받은 순위는 15위였습니다. 아마추어가 끝나고 마음을 비운 장성엽 선수는 많은 양의 탄수화물을 섭취하고 맨즈 오픈 보디빌딩에서는 더욱더 볼륨감 있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장성엽 선수는 프로카드를 획득하는 데서 그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의 목표는 2020년도 미스터 올림피아에 출전하는 것. 그렇다면 이러한 장성엽 선수가 맨즈 오픈 보디빌딩이 아닌 212 체급에서 얼마나 경쟁력이 있을까요? 오늘은 2019년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13위부터 1위까지 기록했던 선수들과 장성엽 선수의 사진을 놓고 비교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실 올림피아 선수들은 대부분의 프로쇼에서 우승을 해서 올림피아에 진출한 선수들입니다. 따라서 장성엽 선수의 올림피아 진출뿐만 아니라 프로쇼에서 과연 우승을 할 수 있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맨즈 오픈 프로 디비전에서 찍혔던 장성엽 선수의 고화질 사진입니다.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의 장점은 두꺼운 하체와 팔 사이즈, 후면에서 보이는 둔근과 햄스트링의 다이어트 레벨이죠. 그리고 그의 단점이라고 하면 아쉬운 가슴 근육의 볼륨감과 등 근육의 하부 쪽이 약간은 비어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올림피아 13위부터 1위의 선수들을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수는 우크라이나 출신의 올레라는 선수입니다. 165cm 정도 되는 선수로 장성엽 선수와 큰 신장 차이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장성엽 선수보다 더 나은 등 하부를 가지고 있지만 후면 다이어트의 레벨과 전체적인 근육의 사이즈가 많이 부족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밴쿠버 프로에서 화려한 모습을 보여줬던 캐나다의 제인 왓슨입니다. 완벽한 다이어트 레벨을 보여주고 장신의 선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근육의 사이즈나 볼륨감이 여타 선수들에 비해서는 부족해 보이는 모습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172cm의 키로 장성엽 선수와 약 10cm가량 차이가 나는 선수입니다. 단점이 장성엽 선수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등 근육의 하부 쪽이 약간은 비어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후면 둔근이나 하체의 다이어트 레벨은 장성엽 선수와 더불어서 굉장히 훌륭한 수준입니다. 전체적인 근육의 두께감에서 장성엽 선수에게 많이 밀리는 제인 왓슨이지만 근육의 디테일이나 근육의 분리도가 어느 정도 더 우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자의 반열에서 이제는 많이 밀린 데이비드 헨리입니다. 올림피아 11위를 기록합니다. 치명적인 단점으로는 하체 사이즈가 많이 부실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장성엽 선수같이 하체 사이즈가 큰 선수와 나란히 섰을 때 문제점으로 지적받을 수 있죠. 하지만 데이비드 헨리는 언제나 날이 선 다이어트 레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등 근육은 피리스를 연상케 할 정도로 굉장히 대단한 모습을 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면 하체 쪽의 다이어트 레벨은 장성엽 선수가 근소하게 우세하는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선수부터는 올림피아 탑10의 선수입니다. 11위를 기록했던 스페인의 앙헬 칼데론입니다. 저트포이가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선수로 올림피아에서 더욱더 나은 순위를 받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장성엽 선수와 비슷한 키의 선수이지만 212 체급을 가득 채워서 나오는 엄청난 선수입니다. 특히 후면 다이어트 레벨이 장성엽 선수 그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부 쪽에 보이는 등은 맨즈 오픈 보디빌더와 견줄 수 있는 엄청난 사이즈를 과시하는 선수입니다. 다음은 올림피아 9위 호주에서 온 에런 펄라이트 선수입니다. 저트포이가 생각하는 100점짜리 다이어트 수준을 가져온 선수이죠. 다만 전면에서 보여지고 있는 복근이 희미한 점이 많이 아쉽습니다. 깔끔한 근육의 완성도를 보여주는 선수이지만 장성엽 선수에 비해서 근육의 볼륨감이나 모양이 살짝은 아쉬운 선수입니다. 두 선수의 베스트가 만났을 때 장성엽 선수가 약간은 우위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지는 선수는 히데타다 야마기시입니다.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8위를 기록합니다. 장성엽 선수와 외모적으로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히데타다 야마기시는 올림피아에서 정말 살인적인 다이어트 레벨을 가져왔습니다. 본인 커리어에서 가장 작은 사이즈로 나왔던 올림피아의 히데타다 야마기시의 모습은 장성엽 선수보다 근육의 볼륨감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가 212 체급 96kg을 가득 채워서 나왔을 때 장성엽 선수가 상대하기에는 분명히 버거울 것입니다. 이어지는 선수는 212 체급의 전설 에두아르도 코레이라입니다. 그에겐 사실 약점이라고는 절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살벌한 사이즈와 다이어트 레벨을 가져옵니다. 다만 근육의 볼륨감과 모양이 아쉬운 선수이죠. 두 선수의 100%의 모습으로 만났을 때 장성엽 선수가 에두아르도 코레이라를 분명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에두아르도 코레이라는 다른 사람이 100%의 수준의 레벨을 가져왔을 때 110%, 120% 본인의 잠재력 그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입니다. 자, 이어지는 선수는 탑6를 기록한 선수들입니다.
6위를 기록한 사미르 엘 하다디 선수입니다. 이 선수 역시 170cm 이상의 장신의 선수입니다. 세계선수권대회 출신인 사미르 선수는 정말 근육의 모양이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장성엽 선수가 가지고 있는 근육의 볼륨감이나 후면하체에서 보여주는 다이어트 레벨은 가지고 있지 않은 선수입니다. 전면에서의 다이어트 레벨과 근육의 분리도가 사미르가 가지고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지는 선수는 올림피아 탑레벨의 선수 아마드 아슈카나니 선수입니다. 장성엽 선수보다 신장이 조금 작은 선수입니다. 데이비드 헨리와 마찬가지로 전면하체가 너무나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계속해서 순위가 밀려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160cm밖에 안 되는 작은 키에 96kg을 가득 채우는 아마드 아슈카나니는 특히 후면에서 맨즈오픈 보디빌더들보다 더 넓은 사이즈를 지니고 있습니다. 장성엽 선수가 등근육을 보완하지 못한 채 옆에 섰을 때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상성을 가진 선수입니다. 다음은 존 주엣입니다. 모든 이들의 예상을 깨고 올림피아 4위를 기록한 선수이죠. 정말 어디 하나 흠잡을 곳이 없는 완벽한 선수입니다. 다이어트 레벨이면 레벨, 근육의 모양이면 모양, 모든 것을 갖추었습니다. 존 주엣 같은 레벨의 선수와 맞붙었을 때 승산이 있는 게임을 하기 위해서 장성엽 선수는 96kg을 가득 채운 사이즈와 함께 완성도를 동시에 지니고 나와야 합니다. 이어지는 선수는 최단신이지만 가장 높은 완성도와 근육의 볼륨감을 자랑하는 숀 클라리다 선수입니다. 올림피아 3위입니다. 개인적으로 저 트포이가 생각하는 가장 이기기 까다로운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숀 클라리다를 여태까지 이겼던 선수는 그와 동일한 수준의 다이어트 레벨과 근육 모양을 지닌 채 더 큰 사이즈를 준비한 선수들입니다. 장성엽 선수가 어설픈 완성도가 아니라 완벽한 완성도를 가져왔을 때 비로소 상대할 수 있는 레벨의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보여질 선수는 올림피아 탑2를 겨뤘던 데링 런스퍼드와 카말 엘 가그니 선수입니다. 이제 겨우 프로 데뷔를 한 장성엽 선수를 그들과 견주기에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212 체급에서는 과거의 호셀레이몬드가 보여줬던 장성엽 선수가 지금 지니고 있는 근육의 볼륨감과 사이즈를 동시에 보여주는 선수는 거의 없습니다. 장성엽 선수에겐 분명히 보완할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지니고 있는 약점들을 모두 해결했을 때 그는 분명히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 212 강자가 될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그 잠재력은 올림피아 진출은 물론 올림피아 탑레벨의 선수들과 나란히 할 수 있을 정도의 잠재력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고 무조건적인 비난보다는 건강한 비판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유해주신다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트레인포이링의 트포이였습니다.